정의란 무엇인가가 어떤 책인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 일단 샌델 교수 자체는 이제 지금 정치 철학계에 정말 뭐 책 표현에 따르면 록스타? 슈퍼스타? 인생이고 27살에 하버드대 교수가 되는데 30년 동안 하버드대생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도 못 가르쳤으면 인기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인기 폭발! 늘 인기 폭발! 그렇게 1980년대부터 진행한 정의 수업 내용을 책으로 정리를 했는데 크게는 이제 뭐 공리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뭐 칸트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도 여러 번 왔습니다. 여러 번 와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게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방문을 했는데 그때 15,000명이야. 우와! 15,000명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그러니까 그건 진짜 이 사람한테도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어판 이 새 출판사에서 이제 내면서 자기 이제 감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집회를 열면 이런 기분 아니었을까? 아크로폴리스. 네, 아크로폴리스. 아니 특히 또 야외에서 강연한다는 게 저도 멋있다. 강연을 많이 하지만 너무 너무 힘든 일인데. 전달된다고. 네, 그러니까 들어주는 사람도 그 강연자에게 거의 완벽히 사전에 몰입이 안 돼 있으면 너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목이 날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노천극장이란 말에 더 놀랐죠. 15,000명보다 연달아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한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들었는데 영미권에서 팔리는 게 다 합해서 한 10만 부 정도 되는데 네. 한국에서만 200만 20배? 굉장히 특별한 현상이죠. 네. 왜 가수들도 그런 경우 있어요. 영국, 미국, 서양 가수인데 자기 나라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마이클 러스트라 그래, 한국에서 막 히트곡이 막 나오고 무슨 She's Gone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은 다 아는데 누구야? 스티하트가 누구야? 거기선 그럴 때 아 물론 마이클 샌델 교수는 누구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분인 건데 완전히 대중 철학자가 되는 거죠. 그것도 연구 대상이네요.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도 참 그 얘기를 본인이 해요. 해요? 뭐라고? 우리말에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사회가 부조리한가? 라고 질문을 하면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30%.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 사회가 불공정하고 부조리하냐? 그러면 70% 정도의 국민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샌델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거는 한국 사회가 미국 사회보다 더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기 때문은 아닌 것 같고 한국 분들이 상대적으로 비판의식이 강하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럼 왜 비판의식이 강하냐? 그건 역사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잖아요. 그래서 한국 국민들을 상당히 그 어떤 비판의식을 좀 성숙시키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라는 정의라는 부분에 예민해서 이 책을 많이 사준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약간 느끼기에도 그렇게 느끼는데 실제로 스위스에서 올해 6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근데 정의를 나타낸 지표에서 한국이 49위를 해서 되게 하위권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0개 국가 중에 네, 49위 거의 50위를 했고, 네. 그리고 올해 대학생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제일 우리 사회에서 먼저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가가 원래는 빈부격차 문제가 1위였었는데 이번에 부정부패로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진짜 실제로 그렇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조진기 변호사님이 판사를 그쵸?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판결을 내릴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이 책이래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서울의 뭐 법원 안에서 네.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건데요. 네네. 판결을 내릴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이 정의란 무엇인가가 꼽혔습니다. 우와. 판사들도 많이 읽는다는 거고요. 또 제가 최근에 대부분 판결을 읽었는데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이것이 공동체 이선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게 판결문 문장에 나오는 글이 아니거든요. 이 공동체의 선이라는 게 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 대법관이 이 책을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박이다. 판결문에 영향을 미친 정도면? 야. 무슨 말 할지 알 것 같지 왜? 리얼로 보게 되네. 이거 리얼로. 전현무 씨. 어? 아, 베리베리 전이.
정의란 무엇일까요? 정의. 공동 최선 아닐까요? 네? 공동에게 최선인 거. 공공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이 최선인 거. 잠깐, 이 얘기는 아까 변호사님이 공동체의 선 얘기하셨는데 살짝 잘못 알아들었어. 공동체의 선을. 아 근데 이거 좋은 답인 것 같아. 아 공동체의 선이라고? 그러니까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수의 이익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공리주의입니다. 당신은 한국의 벤담이에요. 벤담. 예. 양적 공리주의죠. 아, 그... 밀이 이제 질적 공리주의입니다. 존 밀. 주입식. 주입식에 정말. 맞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사례를 몇 개 말씀드릴 테니까 다 책에 나오는 사례고요. 이걸 가지고 정말 정의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너무나 유명한 예인데요. 현무 씨가 기관사예요. 기차 운전하는 기관사. 근데 철길 따라서 막 달리고 있어. 막 달리고 있는데 앞에 다섯 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가면 그 사람들을 내가 덮치잖아. 어. 뭘 밟아야 돼? 브레이크. 브레이크 밟아야 되죠? 어. 어머, 얘 안 들어. 어떻게? 고장 났어. 어. 그런데 이 옆으로 빠지는 철길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틀어야지. 틀어야 되죠? 틀라고 딱 봤더니 거기에 인부 한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오, 다섯 명 대 한 명? 다섯 명 대 한 명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너무 유명한 질문. 대부분 이제 한 명 쪽으로 간다고 하겠죠. 그렇죠. 응. 그게 바로 이제 공리주의죠. 응.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이 사람의 행복은 제한될 수도 있다. 보통 이제 한 명을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포지션을 바꿔볼게요. 현무 씨가 기관사가 아니고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구경꾼이에요. 그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게 이 철길이 일자예요. 옆으로 빠지는 게 없어요. 자, 보니까 기차가 막 달려옵니다. 폭주 기관차예요. 여기 인부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계속 달려오고 있어요. 있으면 다섯 사람 다 죽습니다. 이때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저게 뛰어들어서 저 바퀴 밑에 깔린다면 그럼 끼익 하고 열차가 셀 수도 있을 텐데 나를 던질까? 근데 나는 체구가 너무 작아. 근데 내 옆을 보니까 구경꾼 중에 굉장히 이건 샌델 교수의 표현이에요. 덩치가 크고 뚱뚱한 사람이 같이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차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현무 씨는 슬며시 그 남자 뒤로 가서 그 사람을 기차 앞으로 확 밀겠습니까? 저는 안 하죠. 왜? 이 사람 동의를 안 구했잖아요. 동의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살인 아닙니까? 그럼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이 나라도 몸을 던져갖고 막을 수 있다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럼 확 밀 거예요. 야, 가라. 아니 밀 거냐고요. 민다 얘기해요. 밀어요? 그 사람이 동의를 구하면 밀겠어요? 아니요. 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딜레마인데요. 이 논지만 보자고요. 네. 아까 여기는 다섯 사람의 목숨이 한 사람의 목숨보다 귀하다고 판단을 해서 틀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는 덩치 큰 사람 한 사람 밀어서 기차 밑에 바퀴에 깔리게 하면 다섯 사람 살릴 수 있으니 같은 논지라면 밀어야지. 이걸 왜 안 밀냐는 거죠.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라는 것이 이 정의 내리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정의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모든 사람의 행복을 강조하는 공리주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무 씨, 공리주의의 대표 벤담이 한 말이 뭐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맞습니다. 이 벤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인권,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연권, 그건 애들이나 하는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행복한 상태는 내 쾌락이 높아지고 고통이 최대로 낮아진 상태를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행복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누릴 때 그 사회가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벤담이 되겠습니다. 현무 씨, 구빈원이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구빈원, 한자 잘 아시잖아요. 빈. 가난한 사람을 구한다? 그렇죠. 그게 구빈원이에요.
왜 구빈원을 만들려고 그랬냐면 길거리에는 노숙자, 책편으로 거지가 사람들의 행복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다수의 행복을. 자, 보세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길 가다가 거지를 봅니다. 어떡해. 너무 불쌍해. 이러면 내 쾌락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마음이 아프니까 고통이 늘어납니다. 또 냉정한 사람이 지나가다 거지를 봐요. 아, 뭐야. 아, 냄새. 노숙자를 왜 이런 가만둬? 불쾌하죠. 쾌락은 줄고 고통은 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여기 있는 노숙자들은 구빈원이라는 곳으로 따로 모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 즉 노숙자들의 행복은 제한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리 밑에 있고 싶고 철길 밑에 있고 싶은데 구빈원에 강제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공리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비판을 좀 보도록 할게요. 현무 씨 이거 실화인데요. 1800년대 배가 한 척 가다가 조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구명보트에 4명의 남성이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 3명은 선장을 비롯한 선원이고 한 명이 17살 먹은 파코라는 소년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거의 18일째쯤 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근데 17살짜리 그 파커라는 신입선원은 바닷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무시하고 바닷물을 먹었다가 배탈이 난 거예요. 그때 선장이 옆에 있는 선원한테 딱 눈짓을 합니다. 쟤 먹자 이거지. 아유, 실화라고 이게? 실화예요. 이제 20일째 되는 날 주머니 칼을 뽑아서 배탈 나고 막 다 죽어가는 파커라는 젊은 청년의 정맥을 찌릅니다. 그리고 나흘 동안 시체의 살과 피로 연명을 해요. 그리고 나흘 뒤에 구조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판결을 받게 되는데 현무 씨라면 이 사람들을 살인죄로 기소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살기 위한 생존으로 그냥 불기소 처분하겠습니까? 저는 살인으로 기소합니다. 살인으로? 어쨌든 뭐 살인 행위니까. 청년의 의사에 반해서 어쨌든 죽인 거잖아요. 어떤 의도든. 세 명의 행복을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돼도 되지 않나요? 이 사람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잖아요, 배탈 나서. 죽인다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리주의에 이제 문제점이 오는 거죠.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비판으로 이제 책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테러범 예를 들어요. 광화문에 지금 수소폭탄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테러범을 잡았다? 근데 이 수소폭탄이 터지잖아요. 그럼 100만 명의 서울 시민이 죽거나 다칩니다. 네. 야, 너 위치 얘기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테러범이 안 불어. 그러면 이 사람을 그 답을 얻기 위해서 100만 명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고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어떻게든 말로 설득하겠습니까? 아, 머리 깨지겠네 정말. 고문 안 됩니다. 설득을 합니다. 이미 설득했습니다. 3시간, 4시간 밤새 네. 설득해도 얘기를 안 해요. 1시간 남았습니다. 서울 시민 100만 명. 그중엔 당신의 친구인 나, 이적, 여기 있는 사람들, 가족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식구들 있단 말입니까? 내가 있어. 이적 씨가 있어요? 고문을 하겠어. 고문해요. 자, 고문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게 공리주의죠? 근데 문제는 고문을 했는데 이 자식이 말을 안 해요. 고문을 해도. 근데 옆에 있는 또 다른 요원이 그 테러범의 초등학생 딸을 데려옵니다. 인질로? 그러면 100만 명을 살리기 위해서 테러범의 초등학생 딸을 그가 보는 앞에서 고문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20분 남았습니다. 내 가족 100만 명 서울 시민이 있습니다. 폭탄을 찾으려는 노력은 안 합니까? 하고 있는데 답이 없어요. 이 사람이 막 소리쳐. 내 딸만은 안 돼! 여기서 바로 고문 들어가면 바로 불 것 같아. 하겠습니까? 어떡해. 이거.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이건 안 되겠다. 결국 여기 이 사례 논지는 뭐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인권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어떻게 사람 목숨과 또 다른 가치를 동일시할 수 있냐 이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거는 자유지상주의자. 이분들은 뭐를 기념을 하느냐? 천부인권입니다. 하늘이 사람한테 인간의 존엄적인 권리를 부여했는데 그 권리를 왜 국가가 나서서 제한하세요? 이게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왜 오토바이 탈 때 헬멧 쓰게 하십니까? 왜 안전벨트 안 하는 게 내 맘인데 왜 거기에 벌금을 주세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장기거래, 안락사, 아 내가 편안히 죽고 싶다는데 왜 국가가 개입하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게 자유지상주의예요. 근데 여기 있는 자유지상주의에도 엄청나게 이제 비판이 많이 따를 수가 있죠. 미국에 한 불임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대리모를 구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서 아홉 달 이상을 품은 거죠. 네. 내 뱃속에서 품었잖아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분이. 출산을 했는데 못 죽겠는 거지. 그래서 이 여자분이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갑니다. 허허. 그럼 혐씨 같은 어떻게 하겠어요? 계약서 썼는데. 쫓아가야지. 쫓아가야지. 네. 잡았어요. 그러니까 법정까지 온 거예요. 혐오 씨가 판사라면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불임 부부의 아이입니까? 대리모의 아이입니까? 계약서가 없으면은 그분의 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계약서가 명백히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이분들의 얘기죠. 정확합니다. 1심 판결입니다. 그런데 대리모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항소. 항소 바로 들어가요. 대법 판결이 났거든요. 대법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양육권은 불임 부부에게 줍니다. 생활 형편이 더 좋으니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이유예요.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이 대리모에게 주고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방문권을 줍니다.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근데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말에 따르면 자기들끼리 합의 본 거고 심지어 인도에서는 합법이거든요. 그럼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럼 여성의 인권은 뭐고 산모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뭐가 과연 정의일까요? 그런데 자유주의 내에서도 이런 딜레마에 대한 비판 때문인지 자성의 목소리 비슷하게 이런 건 아니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현무 씨 혹시 그 의무론적 윤리설 기억하십니까? 독일 사람? 칸트인가?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 네. 아, 대학, 아, 자, 근데 이제 칸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볼 땐 보수적인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싫어해요. 근데 칸트 시절엔 장기 거래가 없었습니다. 18세기에 장기 거래가 없죠. 근데 무슨 거래가 있었냐면 치아 거래가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이를 뽑아. 귀족들 이에 심어. 임플란트처럼. 여기에 몸서를 친 게 바로 칸트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이 사람은 이 내 치아, 내 팔다리 다 하늘이 주신 인권, 존엄의 일부인데 내 마음대로 훼손할 자격이 우리에겐 없다는 접근이에요. 이게 칸트입니다. 그러면 칸트가 말하는 정의는 뭐냐? 정언명령에 따른 행위. 이게 바로 칸트가 말하는 최고의 정의인데 정언명령이 뭐냐? 현무 씨,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성경? 8조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 같죠? 네. 8조법에도 나와요.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데 똑같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그러네.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정의잖아요. 인간이라면? 그렇죠. 이게 정언명령이에요. 어허.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정언명령 중에 특히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 완전 싫어해요. 싫어하는 게 되게 많으세요. 꼬장꼬장 하시는 거. 이런 예를 듭니다. 자, 보세요. 막 벨이 울려요. 뭐야, 문을 열었어요. 설민석 선생이 쑥 뛰어들어오는 거야. 형, 형이 왜 왔어요? 현무야, 나 저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나 30분만 숨겨줘. 알았어? 그러면서 내가 이제
시간 없어. 그리고 일단 숨었어. 근데 갑자기 칼 든 사람들이 들어왔어. 그러면서 혜무 씨한테 설비스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없어? 이렇게 뭘 따라하는 거야? 슬민숙은 와 캐릭터 창조. 아 슬민숙은 슬민숙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현무 씨는 설미석 선생이요? 제 안방 장롱에 숨었습니다. 응. 라고 말하면서 저를 배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없는데요 라고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진짜로 핸드폰 좀 줘보세요. 촉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밀고 하겠다. 입장대로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밀고 하겠다. 만약에 현무 씨의 가족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조금. 나는 죽어도 되냐? 죽어도 되냐? 아니 농담이고 저도 거짓말 할 것 같긴 합니다. 본 적 없다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안 된다고. 그래서 샌델이 뭐라면 칸트라면 이랬을 거라는 거죠. 설민석 선생이요? 내가 한 시간 전에 이 밑에 지나가는 거 봤는데? 라고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 다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있다 없다 해서 논지를 빗겨서 한 시간 전에 이 밑에 지나가는 거 내가 본 거 같은데요? 근데 이제 샌델이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건 실제 비슷한 얘기가 칸트한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실제 막 강연도 하고 그랬으면서 당시 교회를 모독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모독해가지고 왕이 완전 화가 났어. 그래서 왕이 칸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 앞으로 다시는 교회 뭐 관련해서 뭐 글이나 뭐 이렇게 강독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니까 칸트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폐하에 충성스러운 백성으로서 앞으로 종교에 관한 공개 강의나 논문을 삼가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진실을 말한 거거든요. 근데 칸트는 속으로 계산했다는 거죠. 이 폐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단서를 달았죠. 폐하에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결국 이 폐하가 죽으면 난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얘기죠. 말장난을 좀 하셨네. 이게 칸트예요. 빠져나가는 공간을 만든. 그다음에 칸트 외에 롤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롤스도 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스스로 이제 좀 비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특히 비판한 부분이 뭐냐면 복지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복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롤스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마이클 조단 얘기가 나와요. 조단 예술이잖아요. 와 우리 때 진짜 진정한 신계죠. 신계. 신계죠. 근데 마이클 조단은 다른 사람들보다 연봉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공정한가요? 네. 왜 공정하죠? 레전드라면서. 실력이 있으니까. 그죠. 그 사람은 왜 더 실력이 있을까요? 타고난 것도 있고 뭐 노력도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노력? 그 미국 프로농구에서 하는 선수들이 노력을 안 할까요? 다 노력하죠. 근데 왜 조던이 더 잘할까요? 타고난 DNA. 그렇죠. 조던의 재능은 공정하지 않잖아요. 공정하지 않게 받은 재능으로 많은 재물을 모았으면 그 재물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들도 공정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롤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롤스 같은 경우는 천부인권은 누구나 있지만 타고난 재능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한 기회를 만들어줘야 정의로운 사회다라는 실질적 평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 평등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서 그 유명한 무지의 장막 얘기가 나와요. 이 정의라는 건 사회 구성원들이 다 이제 합의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의 모든 이익, 가치, 계급장을 띄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가상의 이론인데 사람들을 갖다가 무지의 장막을 치고 이 어둠 속에 다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네가 백인인지 흑인인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뭐 직업이 뭐 판사인지 뭐 MC인지 가수인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때 이 사람들한테 질문했을 때 이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그게 정의라는 주장이에요. 아니 예를 들면 내가 백인이에요. 내가 백인인 걸 알아. 근데 질문이 들어옵니다. 백인은 흑인을 노예로 삼아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백인은 뭐라고 그럴까요? 나쁘지 않지 않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무지의 장막 안에서 내가 뭔지 모르는 상태인데 장막을 걷고 나간 순간 내가 흑인일 수 있지. 그럼 내가 불리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백인은 흑인을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아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도와야 됩니다. 왜? 장막을 열고 나갔을 때 내가 노숙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복지는 필요하다라는 자유주의자 계열에 속해 있지만 또 다른 표현을 얘기한 이것이 이제 롤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덕을 강조한 공동체주의입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누구의 제자죠 이분? 소크라테스. 예, 제자인 플라톤의 제자예요. 왜 플라톤? 되게 오래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목적론적 윤리설로 유명한데요. 하, 저런 말이 너무 어려웠어. 그냥 어렵죠. 이 목적에 따른 삶이 정의다라는 건데 쉬운 예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플루트 예가 나와요. 형훈 씨가 플루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플루트를 가지고 경매를 해서 돈 받고 팔 수가 있습니다. 비싼 값에. 당신 거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플루트 연주자가 세계 최고야. 그 사람한테 선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플루트 팔잖아요? 네. 10억이야.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0억이요? 둘 중에 고른다고. 전 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지금 이 프로 시작하고 제가 전현무 씨한테 들은 대답 중에 가장 진정성을 아리스토텔레스라면 팔아서는 안 된다. 왜? 선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만 생각해. 플루트의 목적이 뭐냐? 좋은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소리를 내라고 만들어진 장인이 만든 플루트를 부자한테 팔면 그 집에 장식물이 되겠죠. 그런데 연주자한테 선물이 된다면 제 기능을 발휘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의예요. 목적론적 일리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개개인의 국민의식이 성숙해야 돼. 미덕을 강조한 거예요. 국민의식이 성숙해야 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국민의식이 성숙하면 뭐해?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세상이 안 바뀌죠. 율곡 이해하시죠? 공부 그렇게 잘했는데 사임당 돌아가시고 산속에 숨어요. 엄마 잃은 슬픔에. 이가 산에서 안 내려왔으면 세상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죠. 이건 마이클 샌델도 동조하는 부분인데요. 개개인이 국민의식을 성숙시켜서 활발히 정치에 참여해서 비판적인 토론을 통해서 목적을 도출한 뒤에 그 목적, 정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정의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20년에는 또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과연 2020년 대한민국의 정의는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이 책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예.